전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소식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에 속도전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가 투자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 조성이 2년 정도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하는 이번 클러스터 구축이 정부를 통해서 2년 정도 조성기간이 앞당겨진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7년 정도를 보고 있었지만 5년까지 빨리 당겨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지 규제와 사전 협의 그리고 신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기간을 줄여보겠다라고 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과 관련돼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동안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성상의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을 해서 이를 신속 지원하겠다라고 어제 약속의 말을 전해왔고요. 용인 반도체 산단 소부장 기업에 150개 정도가 유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부장들까지 오늘 주가 흐름 나올 수 있을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 관련주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기본 건설을 고시한 뒤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 심의를 거쳐서 7월 중으로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어제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개발 지역과 항만, 공항, 그리고 철도 등과 같은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늘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는 8월부터 공사 발주를 시작해서 29년의 완공을 목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다라고 하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대표적인 대장주들 이외에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어디가 될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날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은 경기도 용인시에 건설되는 국내 최고층의 모듈러 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 행복주택에 참여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모듈러와 관련된 공법 확산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금강공업이 함께하는 이번 경기행복주택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민간산업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고층의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금강공업을 필두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모듈러 기업들은 어디가 될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핑거스토리입니다. 핑거스토리의 상한가는 몰입형 실감 콘텐츠 기업인 엑스오비스와 지분 계약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규모는 총 78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최특호의 지분율은 18%로 2대 주주의 이름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엑스오비스는 실감형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실감 콘텐츠 기업 가운데는 유일하게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AR, VR, 그리고 XR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주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가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만큼 안정적인 수주처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핑거스토리는 이번 지분 획득을 통해서 다양한 IP를 활용해서 또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늘 장중의 변동성도 나와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